of the things that'll bring the trauma. Overseas, yeah, we trying to stop terrorism, but we still got terrorists here living in the USA, the big CIA, the Bloods and the Crips and the KKK. But if you only have love for your own race, then you only leave space to discriminate. And to discriminate only generates hate. And when you hate, then you're bound to get irate. Yeah, madness is what you demonstrate, and that's exactly how anger works and operates. Man, you gotta have love just to set it straight. Take control of your mind and meditate. Let your soul gravitate to the love, y'all. People killing, people dying, children hurt, and you hear them crying. Can you practice what you preach? 안녕하세요. 우브댄스 몸체 탈출을 책임지고 있는 강사 허니입니다. 크랩스텝은 힙합뿐만 아니라 방송 안무, 셔플, 팝 안무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장르에서 활용도가 아주 높은 춤입니다. 크랩스텝을 연습하실 때 주로 스텝들로 이루어진 춤을 보통 고개를 숙이고 연출이 되면 상체의 밸런스가 많이 흐트러져서 몸의 모양이 예쁘지 않게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조심해서 땅이 아니라 거울을 통해서 스텝을 확인하고 춤추는 습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크랩 스텝을 좀 더 편하게 연습할 수 있는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의자에 앉아 있고요. 이 의자에서 앞쪽으로 좀 나와서 엉덩이를 약간만 걸쳐주고 다리를 움직이기 편하게 좀 자세를 잡아주세요. 이 상태에서 몸에 힘 들이지 않고 고개를 숙이셔도 상관없고 발을 힘을 다 빼고 발목을 부드럽게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몸무게를 발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의 움직임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빨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앉은 자세로 계속 발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양옆을 반복을 많이 해서 서서 했을 때도 크게 무리가 따르지 않도록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여러 번 반복하신 뒤에 크랩 스텝을 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연출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활용도가 아주 높은 크랩 스텝을 저와 함께 하시죠.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할 춤은 크랩 스텝이고요. 크랩은 꽃게, 옆으로 가는 개를 말하죠. 자, 스텝 자체가 옆으로 가는 꽃게처럼 이루어진다 그래서 크랩 스텝이고요. 첫 번째 동작부터 살펴볼게요. 다리는 너무 넓지도 좁지도 않게 본인 어깨 넓이 정도 자연스럽게 벌려 서세요. 자, 스텝 들어가기 전에 업다운 바운스를 알고 계셔서 무릎을 구부리고 피고 하는 동작이 좀 자연스럽게 몸에 있으신 분들은 스텝이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자, 오른발부터 살펴볼게요. 뒤꿈치를 축으로 앞꿈치가 바깥쪽으로 나갈 거예요. 이때 앞꿈치가 바깥쪽으로 나갔을 때 무릎을 구부려서 다운. 다시 그대로 움직였던 앞꿈치 들어서 안으로 들어오면 업. 그래서 뒤꿈치를 축으로 앞꿈치가 바깥쪽으로 돌아 나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이번엔 왼발. 왼발은 오른발과 반대로 앞꿈치를 축으로 뒤꿈치가 안쪽으로 들어와요. 마찬가지. 뒤꿈치가 옮겨져서 안으로 들어왔을 때 다운. 다시 제자리 돌아가면서 업. 그래서 안으로. 둘, 셋. 넷 하고 들어와요. 지금 움직였던 오른발과 왼발이 동시에 하나의 원. 자, 앞꿈치 뒤꿈치 움직였어요. 지금 움직였던 발을 고스란히 그 부분을 들어서 다시 제자리를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렵게 연습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나갔을 때 아예 발바닥을 바닥에 내려놓고 디뎌냈어요. 딛고 다시 들어서 돌아왔을 때도 딛고. 근데 이거를 연습하실 때 이렇게 들어서 계속 바닥을 딛지 않고 비비는 느낌으로만 연습을 하시면 종아리나 허벅지가 굉장히 무리가 많이 와요. 그래서 아파서 연습을 많이 못하는 아예 나갔을 때 발바닥을 바닥을 내려놓고 디디세요. 양쪽 무릎은 다운이고 다시 들어왔을 때 업이고 해서 오른쪽 하나 나갔다가 고스란히 다시 돌아오고 반대 마찬가지예요. 왼발 나가는 쪽 발은 뒤꿈치를 축으로 앞꿈치가 열리고 들어오는 발은 앞꿈치를 축으로 뒤꿈치가 따라 들어와요. 이때 다운. 다시 방금 움직였던 그 부분 고스란히 들어서 제자리 돌아올 때 업. 그래서 오른쪽 왼쪽을 번갈아서 해보면 오른쪽 나가고 들어오고 왼쪽 나가고 들어오고
이렇게 발바닥을 서로 다른 부분으로 움직여서 나갔다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 다운 업을 하실 때 조금 더 예쁘게 연출하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다운했을 때 다리 모양 자체가 다리 사이에 O자가 그려지는데 이거를 가운데로 앉는 것보다는 오른쪽으로 나갔으면 골반을 살짝 오른쪽을 조금만 빼주면 살짝 몸이 기울어지면서 조금 더 모양이 자연스러워져요. 이걸 하나에 보면 하나, 골반 살짝 다시 세제 들어오고 왼쪽 갔을 때 하나, 왼쪽 골반 살짝 빼주고 들어오고 손은 제가 이제 쭉 연결된 영상에서는 천천히 할 때는 거의 안 쓰고 하나씩 빠르게 N박자로 움직였을 때 손을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겨드랑이를 띄운다는 개념으로 내가 오른쪽을 가면 왼손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그리고 왼쪽을 가면 오른손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오게 해서 오른쪽 가면 왼손, 오른손. 그래서 처음에 박자 천천히 1, 2, 3, 4, 5, and 6, and 7, and 8, and 그래서 지금 나갈 때 골반 살짝 빼는 것도 신경 쓰시고 발 나가서 힘들지 않게 그냥 내려놓고 디뎌 들어오는 거 신경 쓰시고 자 그러면 처음부터 저희 순서 쭉 살펴볼게요. 7, 8, 1, 2, 3, 4, 5, and 6, and 7, and 8, N. 자, 두 번째 동작. 처음에 했던 여러분이 첫 번째 배웠던 동작은 다운으로, 원이 다운으로 되기 때문에 이름 자체를 다운 크랩, 다운이라고 하고요. 지금 두 번째 배울 게 앞에 첫 번째 했던 거의 반대, 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동작에서는 원에 나갔을 때 무릎 구부리면서 밑으로 내려가 주는 거고 지금 여러분이 배울 동작은 나간 다음에 N박자에 들어 올려서 몸을 업으로 세워줄 거예요. 대신에 정박자가 아니고 원에는 처음 첫 번째 동작에서 배웠던 나가는 스텝을 해주고 두 번째 N, N박자에 왼발 앞꿈치 한 번 더 들어오고 오른발 뒤꿈치가 올라갈 거예요. 자, 첫 번째 동작을 하지 못하면 이 동작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동작 연습을 거의 안 하고 이거부터 하려고 하시면 절대 연출이 안 될 거예요. 첫 번째 동작인 다운 크랩, 뒤꿈치 앞꿈치 나가서 다운해 주신 다음에 왼발 뒤꿈치 축으로 안으로 들어오고 오른발 앞꿈치 축으로 뒤꿈치를 돌려서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이때 제 오른발 무릎을 보시면 무릎이 이렇게 쫙 펴져 있는 게 아니라 안으로 약간 구부러져 있죠. 뒤꿈치를 앞쪽으로 돌려서 보여주면서 무릎이 안으로 들어와야만 다리가 편안한 자세로 있지 이렇게 쭉 펴고 계시면 엉덩이 빠지고 상체 모양이 이상하게 나와요. 그래서 엉덩이 빠지지 않게 내려주시고 무릎 안쪽으로 인 집어넣어서 뒤꿈치를 들어 올리시는데 이때 가슴을 살짝 들어 올려서 뭔가 이렇게 들어 올린 기분으로 업 해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보면 처음에 다운 들어가고 두 번째 업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움직였던 그 부분을 다시 반대쪽 크랩으로 들어가고 오른발 앞꿈치 들어오고 왼발 뒤꿈치 틀면서 업으로 올려주고 어찌 보면 첫 번째 동작을 완벽히 연습을 하셨으면 이 동작은 사실 별거 아니에요. N박자에 한 번 더 바깥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뒤꿈치만 한 번 더 들어주면 업 크랩이 되는 거거든요. 자, 천천히 다시 볼게요. 처음에 다운 크랩 들어가서 원, N에 한 번 더 오른쪽 진행하면서 뒤꿈치 앞으로 틀고 다시 들어오고 반대쪽 뒤꿈치 연속 동작으로 볼까요? 원, N, 2, N, 3, N, 4, N 제 몸이 다운, 업, 다운, 업 팔 역시 첫 번째 동작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움직이고 있는 쪽에 반대손을 살짝 흔들듯이 들어주세요. 둘, 셋, 넷. 해서 이거 역시 제가 순서를 앞에는 천천히 뒤에는 N박자로 빠르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동작 끝나고 나면 다리 제자리 들어와 있고요. 여기서 7, 8, 1, 2, 3, 4, 5, and 6, and 7, and 8, and
the whole world addicted to the drama. Only attracted to things that'll bring the trauma. Overseas. Attracted to things that'll bring the trauma. Overseas, yeah, we trying to stop terrorism, but we still got terrorists here living in the USA. 자, 세 번째 동작. 세 번째 동작은요, 여러분이 배우신 크랩을 가지고 앞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앞으로 걸어 나가는데, 크랩은 처음에 배우신 것처럼 양 발이 같은 쪽이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될 건, 트위스트라는 동작. 트위스트는 같은, 지금 제가 뒤꿈치를 양쪽으로 움직여서 비틀었죠? 이 트위스트는 발의 같은 부분이 움직여요, 양쪽으로. 근데 크랩은 양 발이 다른 부분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텝을 했을 때 트위스트와 다른 느낌으로 몸이 보이는 거예요. 요거 크랩은 어디를 가나 다른 부위가 움직여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자, 앞 크랩 설명해 볼게요. 자, 앞으로 가기 위해서 내 딛는 발이 내 옆이 아니라 앞사선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앞사선으로 나갈 때 이거는 제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동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발이 내 자리에서 앞으로 옮겨져야 돼요. 이때 나가는 발은 뒤꿈치가 아니라 앞꿈치로 디뎌주세요. 그리고 서 있는 발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하는 크랩 스텝의 모양처럼 오른발이 앞꿈치로 나가면 왼발은 뒤꿈치를 축으로 놓고 앞꿈치가 바깥쪽으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바닥에 떠 있는 게 오른발은 뒤꿈치가 떠 있고 왼발은 앞꿈치가 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이 반대 부분이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오른발이 앞꿈치로 나가고 왼발은 뒤꿈치 축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나가 있던 오른발을 바닥에 내려 놓으시면서 얘를 똑바로 놓으면서 뒤에 있던 발이 따라와서 지금 뒤꿈치로 서 있던 왼발이 따라오면 앞꿈치로 디뎌지게 돼 있어요. 서 있는 발 그대로 앞으로 다시 한번 내디딜 건데 내디디실 때 서 있는 오른발 뒤꿈치를 축으로 앞꿈치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서 있던 발 내려놓으면서 뒷발이 따라와서 붙을 때 앞꿈치. 요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쉽게 한 발씩 살펴보면 오른발의 진행은 앞꿈치 다 놓고 앞꿈치 다 놓고 이렇게 진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따라오는 왼발은 바깥으로 나가서 뒤꿈치 찍혀 있고 따라올 때 앞꿈치 제자리에 있을 땐 뒤꿈치 따라올 땐 앞꿈치 그러면 두 개가 동시에 하나 자 문제는 이 하나를 하실 때 두 번째 동작에서 세 번째 동작으로 연결되는 연결고리 두 번째 동작이 업크랩으로 이렇게 끝났어요 마지막 자세가 그럼 여기서 처음에 앞크랩을 딱 들어가실 때 오른발은 나가 찍으면 되는데 왼발이 앞꿈치로 서 있었는데 뒤꿈치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바뀌는 연결고리를 연습을 좀 따로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매끄럽게 넘어가기가 힘드실 것 같고 앞꿈치에서 뒤꿈치를 디디면서 동시에 발을 바깥쪽으로 틀어주는 거예요 하나 다시요 뒤꿈치 틀고 이거를 동시에 하나 그러면 마지막 두 번째 자세에서 세 번째 동작 연결고리 원 바로 미는 거예요 다시요 여기서 and 원 밀었죠? 오른발 내려놓으면서 왼발 와서 붙고 다시 왼발 나갈 차례죠? 왼발 나가면서 오른발 바깥쪽으로 열어주고 다시 와서 붙고 자 팔은 내가 나가는 발에 살짝 반대 방향으로 내 몸을 걸듯이 잡아줄 거예요. 오른발이 나가면 반대로 양손이 살짝 해서 틀어주고 놔주고 틀어주고 놔주고 내가 나가는 쪽으로 몸 방향을 살짝 밀어준다고 생각하세요. 한쪽씩 어깨를 해서 다시 볼게요. 마지막 자세에서 8 올라와 있고 1에 and 1, 2 3, 4, 5, and 6, and 7, and 8, and 제가 몸을 계속 양옆으로 팔을 자연스럽게 자 그러면 저희 순서 있는 대로 앞에서부터 살펴볼게요 7, 8, 1, 2, 3, 4, 5, and 6, and 7, and 8, and
attracted to things that'll bring the trauma. Overseas, yeah, we trying to stop terrorism, but we still got terrorists here living in the USA. But we still got terrorists here living in the USA. The big CIA, the Bloods and the Crips and the KKK. But if you only have... 자, 네 번째 동작. 네 번째 동작은 좀 전에 여러분이 크랩을 하면서 앞으로 이동을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앞으로 갔으니까 다시 뒤로 올 거예요. 근데 앞으로 갈 때와 뒤로 갈 때 다리의 스텝 모양은 거의 비슷한데 앞으로 갈 땐 당연히 발이 앞사선으로 나갔으면 뒤로 갈 때는 마찬가지 뒷사선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전에 세 번째 설명에서 앞으로 사선 내딛고 그냥 그대로 내려놓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내려놓는 것 자체가 크랩을 했을 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처럼 나갔다가 놓을 때 사선으로 그대로 놓는 게 아니라 약간 발을 틀면서 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선 나갔다가 왼발 따라와서 붙었을 때 다리 모양이 이렇게 사선으로 놔지는 게 아니고 바르게 붙였어요. 일자로. 그래서 앞에 세 번째 동작을 하고 나면 마지막에 오른발이 선 채로 이렇게 중심이 돼 있고 이 서 있는 오른발을 뒷사선으로 원에 오른발은 앞꿈치를 찍어주고 왼발은 마찬가지 앞꿈치를 들어서 얘는 왼발은 사실상 오른발이 뒷사선 나가 찍혔는데 많이 바깥쪽으로 돌려주기가 힘들어요 몸의 상태상 그래서 이거를 많이 돌리라는 게 아니라 오른발이 나가 찍힐 때 왼발은 그냥 뒤꿈치를 살짝만 들어주세요 앞에서 그래도 아예 그냥 일자가 아니라 살짝 틀면서 바깥쪽으로 너무 많이 안 나가도 돼요 하나 자 몸은 앞으로 나올 때는 앞쪽으로 어깨를 밀고 나오는 듯한 느낌으로 나왔으면 뒤로 갈 때는 골반이 나가는 발 쪽으로 따라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깨가 왼쪽이 살짝 기울어지면서 몸의 모양이 이렇게 연출이 돼요 하나 자 붙을 때 마찬가지 뒤에 세워져 있는 발 바로 놓으시면서 앞에 있는 발이 따라와서 앞꿈치를 딛고 서요 그럼 서 있는 발이 다시 뒷사선으로 나갈 때 오른발 앞꿈치 들어서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워진 발 똑바로 놓으면서 오른발 따라와서 붙는 거예요 자 앞에서 뒤로 가는 것도 나가는 이 발을 얼마나 여러분이 조금 뒤로 놓느냐 완전히 뒤로 놓느냐에 따라서 이동 거리가 달라지고 그리고 몸의 모양도 여러분이 골반을 빼서 쓸 수도 있고 상체를 빼서 스텝에 익숙해지고 나면 얼마든지 연출이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몸의 그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제가 골반을 따라가세요 했다고 해서 꼭 골반만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고 상체나 골반을 자유롭게 스텝을 먼저 익히신 다음에 이 스텝이 익고 나면 내가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게 연습을 충분히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 세 번째 동작 끝나고 오른발 세워진 채로 끝나고 나면 순서 오른발부터 1, 2, 3, 4, 5, and 6, and 7, and 8, and 제가 손을 똑같이 세 번째 썼던 것처럼 양쪽으로 흔들었어요. 한 번 더요. 7, 8, 1, 2, 3, 4, 5, and 6, and 7, and 8, and But we still got terrorists here living in the USA, the big CIA, the Bloods and the Crips and the KKK. But if you only have... The Bloods and the Crips and the KKK. But if you only have love for your own race, then you only leave space to discriminate and to discriminate. 자, 다섯 번째 스텝. 다섯 번째는요, 여러분이 앞에서 열심히 크랩을 연습을 해 오셨으면 조금 쉽고, 아니면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중심을 잡는 게 일단 문제인데 보면은 아웃 크랩, 아웃으로 내가 오른쪽으로 갈 거면 오른발을 들어서 인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이렇게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오른발의 모양만 보면 얘가 옆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앞을 통해 올라와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섰을 때 크랩 자체의 원을 이렇게 바깥쪽 나가는 이 모양을 오른발만 들어서 연출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원에 왼발은 뒤꿈치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동시에 오른발은 아웃쪽으로 보내서
보면 오른발의 위치는 높고 왼발에 바닥에 붙여서 뒤꿈치가 안으로. 이걸 원을 하나에 해주시는데 이 원을 하기 위해서 그냥 선 상태로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이 원을 하기 전에 네 번째 동작에서 오른발 세우고 끝이 나 있으면 한 번 더 눌러서 다운을 조금 더 깊게 주세요. 그럼 이 다운에서 반동을 받아서 몸을 위로 업 시키면서 동시에 오른발을 바깥쪽으로 앞을 통해서 사이드를 밀어주는 거예요. 업 해서 보면 제가 지금 밑에 있는 발, 왼발 뒤꿈치를 바닥에 대어놓은 게 아니라 업을 하면서 올려줘요. 다시 보세요. And one. 완전히 위로 올라와 섰죠. 그래서 몸을 많이 업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발을 아웃으로 빼면서 업으로. 처음에 연습을 하실 때는 동작을 그 작게 하시는 것보다 좀 과하게 오버해서 연습을 하신 다음에 고개 몸에 익으시면 자연스럽게 연출을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처음에 작게 연습을 하면 이 동작을 정확하게 키워서 연습을 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처음부터 천천히 연습을 하실 때 아예 동작을 크게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작게 해도 밸런스가 맞는 예쁜 모습이 연출이 돼요. 자, 다시 순서를 살펴보면 네 번째에서 오른발 세워놓고 이렇게 딱 끝났어요. 그러면 N박자에 다운 좀 깊게 줬다가 하나에 오른발부터 들어서 놓고 자, 놨을 때 처음에 아웃으로 간 거 오른발 똑바로 돌려서 크랩 안쪽 한 번 더 오른쪽으로 크랩을 바닥에 붙여서 밀었다가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요게 한 개예요. 자, 원 N 투 N 두 개의 스텝이 붙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크랩 두 번인데 한 번은 아웃으로 들어서 한 번은 바닥으로 눌러서 해서 저희 순서에서는 처음엔 제가 뒷짐을 치고 팔을 안 쓰고 천천히 one n two n 이 아니라 정박자로 했네요. one two three four로. 자, 그 다음에 제가 원래 n 박자 쪼개져 있는 짧은 박자로 왼발부터 들어서 하나 두 뿔 셋 n 네 n. 손은요 사실 여러분이 중심을 잡기에 가장 편한 상태로 써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양팔을 쓰세요, 뭐 돌려서 쓰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이게 정답이 아니고 여러분이 춤을 추면서 쓰는 팔이 여러분의 몸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중심을 잡고 춤을 추는데 더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겨드랑이를 살짝 띄워서 편하게 쓰세요. 그게 가장 맞는 거예요. 자, 저희 순서에 있는 대로 보면 마지막 동작 A 돼서 7 A 1 2 3 4 by N 6 N 7 N 8 N The Bloods and the Crips and the KKK. But if you only have love for your own race, then you only leave space to discriminate and to discriminate. You only leave space to discriminate, and to discriminate only generates hate. And when you hate, then you're bound to get irate. Yeah. 자, 여섯 번째 동작이요. 여섯 번째는 크랩 박스라고 해서 박스. 박스가 네모나잖아요. 그래서 크랩 자체로 네모를 그릴 수 있어요. 발 자체도 네모의 모양이지만 이 스텝을 이용해서 사방향을 찍어 돌아가면 그거 자체가 큰 박스 모양을 뛰기 때문에 크랩박스라고 이름이 정해졌고요. 자, 발은 기존에 여러분이 앞에서 연습했던 크랩은 그냥 제자리에서 바깥쪽으로 나가거나 한 번 더 들어 올리거나 발을 들어서 쓰거나 앞뒤 이동. 근데 그런 형태가 아니고 발 자체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오른발은 제가 보면 이제 바닥에다가 오른발을 디디실 때 발 바깥쪽 라인이 앞쪽에서 보이게 일자로 이렇게 디뎌주세요. 그리고 왼발은 오른발 뒤에 숨으면 안 되고요. 오른발 밖으로 약간 바깥쪽으로 나와서 앞꿈치가 정면을 향하고 뒤꿈치가 이렇게 일자로 그래서 보면은 기역자를 이렇게 확 뒤집은 것 같은 느낌으로 오른발과 왼발의 형태가 기역자를 확 뒤집어서 왼쪽 라인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 그림으로 나오는데 이때 제 자세 보세요. 무릎이 이렇게 펴지면 엉덩이가 100% 빠져요, 뒤로. 그래서 양쪽 무릎을 살짝 구부려서 골반이 뒤로 빠지지 않도록 인으로 다리를 약간 써주시고 제 지금 몸무게의 무게중심이
양발 가운데 있거든요. 지금 자세가 별로 예쁘지 않죠. 그래서 이 자세를 했을 때 디뎌 나간 앞발 쪽으로 내 몸무게를 약간 쏟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뒷발에는 무게가 많이 실리지 않고 앞에 있는 발에 무게가 실리면서 몸이 이렇게 기울게 돼요. 이거를 하나의 연출을 해보면 여러분 마지막에 끝나면 전 동작에서 이렇게 끝나 있어요. 원에 오른발은 발의 바깥쪽 부분이 일자로 되게 왼발은 일자 그대로 오른발 바깥쪽으로 약간 빼서 하나 섰을 때 이렇게 자 제 돌아가 있는 어깨를 정면으로 살짝 돌려볼게요. 허리를 살짝 트위스트 시켜서 돌리면 라인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원이에요. 이 그림을 연출하는 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완성을 하고 나면 어떤 느낌을 띄는 스텝이냐면 자연스럽게 바닥을 뒷발이 끌고 다니면서 터치해주는 느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스텝이 돼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려도 시간 투자를 하시는 것만큼 예쁜 연출이 되고요. 처음에 오른발 나가고 뒷발이 뒤집은 기역자의 모양으로 양쪽 무릎 인 시키면서 상체 빠지지 않고 허리 살짝 틀어서 정면 쪽 유지해 주시면서 내 몸의 몸무게는 가운데가 아니라 앞발 쪽으로 지킬 게 굉장히 많죠. 요거를 하나씩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요. 오른발은 바깥쪽 라인이 일자 라인이 되게 왼발은 오른발 바깥쪽으로 빠지게 몸무게는 앞발 쪽 상체는 정면 쪽 살짝 틀어서 이때 너무 과하게 트시면 오른발을 너무 과하게 막 정확히 일자 막 틀 거야 삐딱하게 이렇게 놓으면 이게 더 비기 싫어요. 어느 정도 거울로 봤을 때 모습이 불편해 보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요거를 따 당이 아니라 하나에 놓을 거예요. 그래서 살짝 바닥에서 뜰 건데 절대 여러분 여기서 점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발을 기역자를 뒤집어서 놓기 위해서 발을 옮기기 위한 이동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점프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뛰게 돼요. 뛰는 스텝이 아니에요. 뛰는 게 아니라 체인지의 느낌으로 살짝 부드럽게 연출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여기서 원 하면 나가 있는 왼발이 오른발 뒤로 이렇게 싹 들어갈 건데 들어갈 때 앞에 있는 오른발을 뒤꿈치를 축으로 바깥쪽으로 돌려줄 거예요. 이거를 동시에 왼발이 오른발 뒤로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밀어 넣어주는 거예요. 다시 자 뒤집어진 기역자에서 앞에 있는 오른발 바깥으로 틀면서 뒷발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발이 앞뒤로 겹쳐요. 자 여기서 반대쪽이에요. 이제 뒤에 있는 왼발을 앞으로 꺼내주면서 오른발을 좀 전 뒤집어진 기역자에서 바른 기역자로 샥 체인지 해주는 거예요. 자 보면 왼발 제가 바깥쪽 부분이 거울 일자 라인으로 뒷발은 왼발 뒤에 숨지 않고 바깥쪽으로 나와서 일자로 왼발 무릎 양쪽 다 인 구부려서 몸무게 왼발 쪽으로 주고 상체 틀어서 정면 이걸 하나의 연출 마찬가지죠. 앞에 있는 발 뒤꿈치를 축으로 바깥쪽 돌려주시면서 뒤에 있는 발이 쓱 따라 들어올 거예요. 요게 오른쪽 왼쪽 한 번씩 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크랩박스는 체인지가 될 때 자 제가 지금 바닥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놓고 그 점을 앞에 나와 디디는 발이 그 점만 찍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앞에 나와서 찍힌 발이 처음엔 여기를 찍었다가 두 번째 할 때는 막 일로 갔다가 막 또 일로 왔다가 막 왔다 갔다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점을 딱 찍어놓고 앞에 나오는 발이 그 점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오른발 왼발 체인지가 일어나도 내 발의 위치는 그 내가 정해놓은 점만 찍어서 양옆으로 다리가 흘러들어가는 느낌으로 스텝을 연출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온 발을 내가 점을 여기다 찍었다 그러면 들어가고 나서 체인지 될 때 그 점에 왼발이 될 수 있으면 나올 수 있게 그리고 바꾸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프를 너무 높이 뛰는 게 아니라 그냥 체인지의 개념으로 살짝 들어가고 자 그래서 저희 순서 있는 대로 처음엔 제가 이거 역시 느리게 하고 그 다음 맨박자로 빠르게 했어요. 원부터
마지막에 끝나서 똑바로 서 있고 세븐 에잇 원 투 쓰리 포 파이 앤 식스 앤 에잇 앤 Space to discriminate and to discriminate only generates hate. And when you hate, then you're bound to get irate. Yeah. And when you hate, then you're bound to get irate. Yeah. Madness is what you demonstrate, and that's exactly how anger works and operates. Man, you gotta have love just to set it straight. Take control of your mind and meditate. Let your soul gravitate to the love, y'all. 자, 일곱 번째 동작. 제가 이번에는 일곱 번째 동작과 여덟 번째 동작을 그냥 붙여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카운트에 있는 동작들은 앞에서 여러분이 배운 크랩을 제가 평상시에 춤을 춘다고 생각을 하고 짧게 짧게 붙여서 살짝 붙여놨어요. 연결고리를. 그래서 굳이 나눠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붙여서 투웨이 카운트를 통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일단 이제 여섯 번째 동작에서 크랩 박스를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서 오른발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오른발이 옆으로 나오면서 우리 처음 첫 번째 배웠던 다운 크랩을 가지고 우측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는데 오른발이 나올 때 이미 왼발은 아웃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또 한 번 움직일 필요는 없고 오른발만 가지고 나와서 원 하고 딛기만 해주시면 돼요. 연결고리는 굉장히 쉬워요. 오른발만 나와서 원 하고 N에 왼발은 앞꿈치, 오른발은 뒤꿈치로 일어나시는 거예요. 업.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제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발의 흐름은 계속 오른쪽으로 가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오른발은 앞꿈치, 왼발 뒤꿈치. 우리 첫 번째 배웠던 다운 크랩 동작 한 번 더. 일어날 때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왼발 앞꿈치 안으로 오른발 뒤꿈치 밖으로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첫 번째 동작에서 배웠던 건 나갔다가 내 자리로 돌아오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는 이동을 위해서 나갔다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가야 할 곳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면서 이동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동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제가 만약에 이거를 크랩, 다운 크랩으로 해서 돌고 싶다. 제자리에서. 옆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돌기도 되나요? 돼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움직이는 움직임에서 오른발보다 왼발을 작게 써주시면 이동하는 공간을 작게 왼발은 딛고 오른발은 많이 디디시면 왼발을 축으로 몸이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크랩을 연습을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동작이에요. 할 줄 알면. 반대쪽 마찬가지 똑같이 얼마든지 내가 이동하고 싶은 대로 갈 수 있고 해서 이거를 저희 순서에서는 오른쪽으로 네 박자 가고 왼쪽으로 네 박자 갈 거예요. 크랩박스 마지막에 끝나고 오른발 뒤에 있는 상태에서 오른발 나와서 원, 앤, 투, 앤, 쓰리, 포, 앤 마지막 포 한 다음에 앤은 돌아와서 반대쪽 갈 준비. 그럼 이번엔 왼쪽으로 오른발 뒤꿈치, 왼발 앞꿈치 5 and 6 and 7 에 잇 서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요. 크랩박스 끝나고 나서 자세히 이렇게 돼 있고 7 A 1 and 2 and 3 and 4 and 5 and 6 and 7 and 8 N. 그러면 오른쪽 네 박자, 왼쪽 네 박자 왔어요. 오고 나면 우리 앞크랩 앞에 세 번째, 네 번째 동작에서 배웠던 거를 두 박자씩만. 그래서 처음에 오른발부터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뒤로 셋, 둘, 셋, 넷. 두 번씩만 이동하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넷. 한번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하고 이제 이 마지막 제일 끝에 있는 네 박자 이걸 통해서 크랩 박스로 박스를 정말로 그리는 그래서 흐름이요 여러분 배우신 이 처음에 박스를 그리는 이 하나의 스텝을 가지고 이거를 처음에 오른쪽부터 내딛는 오른발이 오른쪽 이 앞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른발
바깥 부분을 일자로 연출하고 왼발은 오른발에 숨지 않게 이렇게 크랩 디뎌서 샥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처음에 오른쪽 받고 뒤. 대신에 발이 체인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왼발이 뒤를 가리키면서 왼발의 바깥쪽 부분이 앞으로 일자. 오른발 왼발 뒤에 숨지 않게 하시고 중심 잘 잡아주시고 왔으면 하고 자, 세 번째 왼쪽을 오른발이 다시 보죠. 들어가고 마지막 네 번째 정면을 향해서 왼발 나오고 들어가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네 군데 사방향을 찍어서 한 바퀴 턴을 크랩박스로 돌았어요. 이게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아주 자유롭게 크랩박스를 하실 수 있다면 이거 역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디뎌서 얼마든지 연출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 순서에서는 앞크랩 두 번 갔다가 뒤크랩 두 번 와준 다음에 세워져 있는 오른발부터 오른쪽부터 오른발 들어가고 뒤에 왼발 들어가고 왼쪽 오른발 들어가고 마지막 거울 왼발 들어와요. 이때 조심하실 거 사방향을 보면서 발의 이동이 많기 때문에 점프가 높아지면 안 돼요.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서 체인지를 시키실 때 최대한 짧은 체인지로 해서 순서 일곱 번째 순서부터 여덟 번째 마지막까지 쭉 붙여서 살펴볼게요. 처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동작 끝부분에서 7, 8, 1, and 2, and 3, and 4, and 5, and 6, and 7, and 8, and 2, 2, and 3, 4, and 5, and 6, and 7, and 8, and you hate, then you're bound to get irate. Yeah, madness is what you demonstrate, and that's exactly how anger works and operates. Man, you gotta have love just to set it straight. Take control of your mind and meditate. Let your soul gravitate to the love, y'all. People y'all. Killing, people dying, children hurting, hitting, crying. Can you practice what you preach and what you turn into?